어허, 이름이 이게 뭘까요? 명찰이 없네요. 야, 이름표를 차고 와야지. 그래야 마리맘이 출석을 불러주지, 출석을. 너는 있구나. 아니, 추비립스. 아유, 이눈안 보이는 거 큰일이야. 추비립스, 추비립스. 아우, 다육이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예? 종류가 너무 많아. 종류가 많아서 사도 우리 집에 없는 게 생겨. 근데 비싼 거는 못 사고. 국민인들 위주로. 예쁘죠? 아유, 뭐, 아직 뭐, 창? 이런 거 비싼 거? 언두도 못 내요. 그거는 정말 고수 됐을 때나 가능한 일인 것 같아. 저는 아직 잘못 키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비싼 거 샀다가 보내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비피다. 참, 이름도 누가 짓는데 머리도 아프겠어. 다육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그쵸, 그쵸.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치킨 파울로. 아, 이쁘다.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비피다. 하여튼 다 처음 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종류가 많다니. 마커스가 하나 있는데, 아니, 없나, 우리 집에? 그 흔한 마커스가 우리 집엔 없어요. 그래서 약간 묵은둥이. 와, 예쁘죠?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요. 마커스라는데, 왜전 하나, 한 번도 그걸 안 뒤었을까요, 집에? 아마 자신이 없었겠죠. 아무리 마커스라도. 진짜, 진짜 많이 죽여가면서 키우는데. 저는 죽이는 이유가 물을 많이 줘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뭐지? 아유. 아야. 아야, 어떻게 다육이 사고 막 블루컬스, 다육이 택배 이렇게 뜯어보는 게 백화점에서 옷 사갖고 와서 입어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걸 안 키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왜 먹지도 못하는 저런 거에 저렇게 돈을 들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아, 이거는 막 뛰면 안 되겠구나. 저 위에까지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엄청, 저기, 뭐야. 오, 뛰면 안 되겠네. 입장이 마른 듯 하나? 끝은 아니야. 캉캉이. 풀이. 저 풀이를 좋아하는데. 풀이를 좋아하고, 꽃무늬 좋아하고, 핑크 좋아하고. 와우. 완전 목대 보세요, 목대. 목대. 엄청 묵은 애네요. 저는 이런 걸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맨날 막 국민이, 싼 거, 막, 세포티 5,000원짜리 그거 겨울에도 막 그런 걸 재미나서 사드렸는데, 간 것도 많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요새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너무 아가들은 안 되겠구나 했어요. 로망, 우리 집에 있는데, 로망이. 뭘까요? 로망을 내가 주문했나요? 아, 로망, 묵은둥이 예쁘네요. 그래, 이유가 있었겠지. 덕양갈매기가 듣기만 했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고 싶었답니다. 와우. 와우, 멋있네요. 어? 그죠? 요것도 묘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는 건가 보네. 기다려. 응? 이것도 이름표가 안 써졌어. 아, 소인재금인가? 응. 요게 10,000원짜리래요. 아, 근데 진짜 조그마네. 이건 어떻게 해야지 확 커져요? 너무 다글다글다글다글 해서 있는데.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렇게 화분 언박싱을 재밌게 했답니다. 저 혼자만 재밌었나요? 보세요. 이거 이제 화분 분갈이 해서 예쁜 옷 입혀서 또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하는 모습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걸 못 찍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 아쉬워요. 저도 이제 분갈이 조금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맛있는 한 끼로 하루를 보내면 그것도 엄청나게 내 삶의 행복이겠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웃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